거 입지 뭐. 엥? 운동화까지 사라졌잖아. 엄마가 한 번에 세탁을 맡겼나? 신고 기다리겠다. 슬리퍼라도 신고 가야지. 어? 뾰종이 형 하다. 아니야 아니야.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니? 어? 뾰종이 형? 후드티랑 운동화가 내 거랑 똑같네. 응. 모니가 생일 선물로 줬어. 예쁘지? 아, 뭐라고? 채봉이 이 왼수. 야 채봉이 왜 불러 시끄럽게. 내 옷이랑 운동화는 뾰종이 형한테 주면 어떡해. 아 난 또 뭐라고. 뾰종이 생일인데 용돈이 다 떨어져서 그만. 쏘리. 헐 개진상 아니야? 왜 남의 물건을 선물해. 어쩌라고. 그래서 사과했잖아. 가만 안 둬. 가만 안 둬? 아이고 무서워라. 다음날. 오 너무 잘 팔리는걸. 이러다가 나 부자 되겠어. 왜 이러셔? 증거 있어? 두고 보자! 용서 못해! 세훈이 전쟁이다! 아이고 무서워라!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! 못생긴 동생 5만원에 팝니다! 가격 협의 가능! 잠시 이거! 아, 이게 뭐야? 이 돼지 같은 누나가! 채본이 두고 보자! 내가 산다고 해야지! 얼마까지 할인 가능한가요? 헐 진짜 사겠다는 사람이 있잖아! 에이 꼴보기 싫어! 팔아버려야지! 만원까지 가능합니다! 이 미친 누나가 진짜! 뭐? 내가 만 원이라고? 내일 직거래 가능할까요? 네네 가능합니다. 다음날. 아무리 그래도 동생을 파는 건 너무했지. 만나면 장난이었다고 해야겠다. 당근이시죠? 못생긴 동생을 사러 왔습니다. 아 네 맞는데요. 죄송하지만. 에이 잡았다. 콧마트에서 사람을 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. 와 경찰 잘못했어요. 장난이었어요. 잠깐만요. 아니야 말 좀 해줘. 내가 잘못했어. 누구시죠?